되면 이것을 저장해서 선생님의 홈페이지, 커뮤니티 또는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면 이것이 학생들이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연습을 집에서 꾸준히 하게 되겠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제가 실행한 사례는 스스로 영어기 http://enjoyschool.net 이 사이트에 가셔서 닥터 스피크라는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학생들의 2003년도에 실시한 말하기 수행 평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잠깐 가서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커뮤니티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이건 어느 사이트에 광주학교 그 학생 여러분 겨울방학 숙제를 안내합니다. 네, 그와 같은 스스로 영어 커뮤니티인데요. 이 부분에서 닥터 스피크를 클릭하시면 말하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보시게 됩니다. 여기 생활영어 인증시험 2차 평가, 1차 평가 이와 같이 쭉 됐습니다. 말하기 평가 문안이 지금 나와 있고요. 네, I think the Korean soccer team will play better and better. Do you agree with me? 네, 원래 그 의사소통 기능이 agree with, 동의하는 여부 묻기였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점점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 하는데 너는 나에게 동의하니? 이렇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. 이렇게 해서 학년 말에는 영어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현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. 총 6점, 10점 만점에 4회를 본 시험이 6점 이상, 평균 6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증서가 어떤 특정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 자체를 하나의 성취 동기로 느끼고 상당히 그 인증서를 받고 기뻐하는, 그래서 학생들이 말하기 평가를 자연스럽게 그 영어 학습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말하기 평가를 말하기 평가가 결코 어렵지 않은 ICT를 활용해서 수업 장면에서 편안하게 도입할 수 있는 그 영어 교육의 커다란 틀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ICT 활용 말하기 학습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쓰기 학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